방구석 팟캐스터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방구석 팟캐스터를 양성하는 네그 로드의, 오늘은 뮤지션이 아니에요. 네, 로드의 캐스터 프로 두 번째 활용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 인사는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얘를 꺼버리고 이제 네 요렇게 여기 있는 실제 마이크로 오늘은 팟캐스트 실전편을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럼 바로 팟캐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꺼주세요. 헬리얼과 함께하는 렉탐. 네, 안녕하십니까. 렉탐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박인우,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헬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퇴근을 하려면 약 4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들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은총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재밌네요. 네네. 어때, 건우야, 좀 라디오 듣는 거 같니? 네. 네,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렉탐 촬영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괴롭게 보냈습니다. 다음 그죠? 주 월요일 날 오늘 어김없이 어저께 밤이었죠. 어김없이 현 PD님이 내일 렉탐 촬영입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게 뭐가 생겼냐면요. 네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월수 이렇게 촬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요일에 렉탐 있다고 하면 그쵸. 보통 그래도 이제 그주 월요일을 뭐 다른 저희가 촬영으로 어쨌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아 그래 이번 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월요일이 렉탐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잘 쉬고 있다가 굉장히 주말 저녁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약간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있죠.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우울해요? 네. 렉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날에 이런 느낌. 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저건데? 아니 형 이거는 네. 지구를 멸망했을 때 나오는 음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렉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정말 무언가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롭게 완벽하게 이제 정리된 그런 느낌.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렉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아 그러네요. 자, 이런 여러분들도 느낌? 퇴근할 때 이런 기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사실 렉탐이 끝났을 때 이렇게 상쾌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저는 렉탐이 끝났을 때 어떤 정도의 느낌일까요? 그냥 적당히 뭔가 이제야 좀 편안해진 느낌? 아니 솔직히 편안하지도 않아요. 아, 그냥 그래요? 지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 지쳐서 돌아가는 느낌? 네네. 그러면 한 요 정도 느낌이 아닐까? 네 들어볼게요. 오늘도 일과가 끝났다.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렉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현 PD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PD님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계세요. 근데 사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현 PD님하고 사장님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현 PD님 안녕하세요. 네, 김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렉탐 촬영 중이고 지금 촬영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 찬스 쓰기 위해서 촬영장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네네. 네,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는 지금 러시아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에 네. 잠깐 마실 나왔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러시아 가시면 네. 들어올 때 2주 격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 이제 한 30분 뒤에 바로 또 비행기 타고 브라질로 네. 아, 진짜? 넘어가야 되는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 PD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현 PD님에게 드래곤볼이란?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네. 드래곤볼은 나의 인생이다. 아, 그럼 현 PD님께 렉탐이란? 렉탐은 노예 생활이다. 노예 생활이다. 아, 그렇군요. 정리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현 PD님 잘 찍고 있죠. 네. 제가 지금 저기 외국 잠깐 나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농땡이 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노예면 노예답게. 알겠습니다. 오늘 집을 짜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촬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촬영 여기, 그러면 통화 여기서 마치고, 그럼 이제 그 더 위의 악마, 네, 사장님과 네. 통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상위 호환으로 가볼게요. 네. 사장님. 어. 지금 저희는 이 캐스터 프로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사장님 캐스터... 배고파요. 뭐 시켜 먹을게요. 뭔 소리야? 그럼 뭘 시켜 먹겠다고 이제 이거 끝나고. 아. 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좋습니다. 자, 사장님. 내가 얘기했다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 시켜 먹어. 질문이 있어요. 뭐 사장님께 렉탐이란? 렉탐? 글쎄? 왜? 사장님께 기탐과 렉탐을 비교하자면 사장님께 기탐이라 사장님께 렉탐이라 이게 듣고 싶어요. 너 지금 이거 방송으로 나간 건 아니지?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화 연결 찬스. 아니 어차피 목소리만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맞아 사장님 하여튼 시켜 먹어. 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비싼 거 먹을게요. 어이야. 자, 이렇게 저희는 악마 1번. 네. 네. 사실은 현피디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동 대장.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잡이. 악마가 있으면 사실 헤드가 있으면 하수인이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하수인이야. 네. 그냥 집행하는 사람이야. 집행. 악마 이제 악마 대장은 딱 이러고 있잖아. 악마 대장. 딱 이러면 이제 오 루스가 가는 거지 막 쭉 날라서 이제 시켜 먹으랍니다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바닥 밑에서 막 그치? 기다가 네. 오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노예 1, 2, 3번과 악마의 하수인과 악마까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렉탐의 그 명령 체계에 대해서 구경을 하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는 재미있는 네, 팟캐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네 분이서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통화하면서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 기능을 이게 아직 손에 안 익숙해서 이 패드를 안 썼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말 하면서 딱 멘트 끝나면 이런 거 코너 넘어갈 때 하면 좋은데. 자 다음 코너. 네. 자 그러면 은총 씨가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헬리올도 렉탐.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렉탐, 새벽까지 우리 자지 마요. 잘 자지 마요. 안녕. (웃음) 자, 이렇게. 근데 이거 현피디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편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가 헛소리도 좀 했었고 해서 맞아요. 약간 팟캐스트 같은 분위기 내려면 방금 마지막 멘트와 저희 중간에 거랑 이렇게 잘 연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재밌었습니다, 저는 좀 그 이 사실 리뷰를 하기 전에 사실 선입견이 있었어요. 좀 너무 비싸고 사실 음악 기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거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잠깐이지만 장난으로도 팟캐스터를 해보고 뭐 미흡했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88만 원이 사실 좀 아깝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전환이 됐거든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장비를 마련해서 계속 끙끙 하시면서 하시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된 것들 하나 구비하시면은 오히려 일이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딱히 뭐 필요한 기여는 아니지만 이 1인 미디어 시대에 이 팟캐스터 분들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여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좀 강추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이제 그 팟캐스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도움을 처음에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오디오 프로그램을 아예 다룰 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뭐
그 큐베이스를 사가지고 큐베이스를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거기다 뭘 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쉽지 않고 믹서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근데 그럴 거면은 애초에 이거면은 우리 오늘 DAW랑 연동을 아예 시키질 않았잖아요. 자체 레코딩 그러니까. 기능도 있기 때문에 녹음만 잘해놓으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파일 옮겨갖고 팟캐스트 그냥 맞아요. 올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비용을 절감하고 직관적으로 이 팟캐스트를 수행할 맞습니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네 그런 DAW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목적성이 분명한 기여이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구비할 돈이면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거의 다 100만 원인데 자기 직업으로 쓰는 건데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사실 반대로 좀 뒤집어졌네요. 좀 네.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네네네. 네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확실히 이게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네. 네로드의 캐스터 프로 같이 네, 너무 보셨고요. 좋네요. 네.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네네. 덕분에 다음번에 저희도 또 이런 재미있는 기어 대신에 이렇게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네. 잘 나온 기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만나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저희 헬요일의 렉탄 팟캐스트는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어쨌든 맛있는 거 비싼 걸 시켜 먹으라는 네. 제가를 방송을 빌미로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따가 맛있는 걸 중간에 또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자지 마십시오. 박우성 미션을 약속합니다. 레코딩 타임스